김민석 씨는 최근 둘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기업 과장으로 동기들 중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는 편이지만 성과 위주의 평가로 딱딱해져만 가는 직장 생활. 40대 후반 고참 부장들이 하나 둘씩 명예 퇴직을 신청하는 회사 분위기. 맞벌이를 하면서 첫째 아이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둘째 아이를 갖게 된 부담 등이 그를 짓눌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색이 대기업 과장인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와 그의 아내가 벌어들이는 연봉은 무려 8천만 원이나 되고 2년 전에 마련한 집값도 꽤나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대학 후배로부터 개인연금 보험에 가입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형님, 노후 준비하세요? 아니. 그럼 은퇴에 대한 준비는요? 전혀. 그럼요, 개인연금 보험으로 준비하세요. 노후 준비, 은퇴 대비 이런 거 안 해도 우리 부모 세대는 잘만 살더라. 선배님,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와 지금 우리 현실 너무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산업이 발전했고 그만큼 수명이 짧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돈 모이기도 좋은 고금리, 고성장 시대였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처럼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걸 당연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지금처럼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내가 그동안 드린 돈이 얼만데. 선배님! 선배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선배님! 볼까. 선배님! 요즘 저금리 시대가 벌써 왔죠? 평균 수명은 또 어때요? 이제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요. 지금 선배님이 젊어서 잘 못 느끼시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 가장 큰 문제가 건강이죠.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없어봐요. 후배님, 걱정하지 마세요. 난 괜찮습니다. 선배님! 괜찮아. 선배님! 난 괜찮아. 선배님! 선배님! 으쨔! 사랑은 나 있다, 공주 프린세스. 아빠, 오늘 뭐 샀어? 짜잔! 아빠 이거 다 줄 테니까 사고 싶은 거 다 사. 맨날 뭘 사달래. 여보, 물 받아놨으니까 우선 씻으세요. 저기, 안 되겠다. 다음에 사야 되겠다. 아유, 좋다. 선배님, 지금부터 35년이 지나 70세가 된 선배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무런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 자신 있으세요? 그만큼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난 괜찮아. 정말 괜찮아. 현재 대기업 과장인 김민석 씨의 자산은 주택, 자동차, 예금을 합쳐 4억을 좀 넘지만 집과 차를 구입하느라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자산의 절반인 2억을 넘는 형편. 매달 아내와 함께 버는 600여만 원. 하지만 은행 빚으로 절반이 나가고 생활비다 교육비다에서 쓰고 남은 얼마 되지 않은 돈 가지고 저축을 하는 민석 씨. 물론 현재 만족하는 민석 씨는 막연히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지만 구체적인 준비를 하진 않고 있다. 현재를 즐기는 데만 신경 쓰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김민석 씨. 그가 70세가 되면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